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. 우리 자기 가슴 아프게 해서 내가 미안해. 어머님도 마음 상해서 그러신 거 알아. 자기가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.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. 내가 너무 슬펐던 건 어머님 말씀이 화는 나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였어. 무슨 말이? 내 날개 꺾었다는 말이? 사람들한테 요리해주는 거 좋아하던 네가 하루 종일 집에서 유나 이유식만 만들고 있잖아. 나한테 널 이렇게 희생시킬 권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아니야. 자기야. 나는 우리 유나 입에 들어갈 음식 만드는 게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중요해.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정말 힘들어져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해지면 그때 말할게. 지금은 아니야. 그리고 자기는 내 날개 꺾을 수가 없어. 애초에. 왜냐면 난 날개 없는 짐승이거든. 이봐, 볼래? 안 돼! 웃었다. 자기야, 세윤아. 나한테 자기가 내 미래고 내 날개예요. 자기랑 유나가 행복하지 않은 게 그게 내 날개가 꺾이는 거야. 유나 금방 클 거야. 놀이터에서 만난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다 금방이래. 우리가 아쉬울 만큼 난 괜찮아.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. 응? 미안해. 야, 내가 더 미안해. 고마워.